개교한 지 10년도 채 안 된 유니스트가 졸업생 진출과 대학 평가 등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개교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연구 위주 학풍에 집중한 게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국내 최초의 법인화 대학으로 출범해 2015년에 과학기술원이 된 유니스트. 에너지공학과의 시바 프라카시 생고단 박사가 지난달 영국 명문대학 임페리어 칼리지 런던에 재료과학과 교수로 임용되는 등 올해만 모두 5명의 졸업생이 국내외 유명 대학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논문의 피인용수로 순위를 매기는 네덜란드 라이덴 랭킹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국내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의 고등교육평가기관인 TH의 지난해 세계대학평가에서도 국내 5위, 논문 피인용에선 국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유니스트의 약진 비결은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연구 위주의 학풍이 낳은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유니스트의 교수진은 평균 연령이 42.8세에 불과할 정도로 젊고 대학이 요구하는 연구 결과도 논문의 수가 아닌 SCI급 저널 상위 7%에 피인용 지수 등 논문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교내 연구지원본부에 최첨단 연구시설과 전문기술원들을 갖추고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교 초기부터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수들의 집단 연구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평가에서 연구의 양보다는 질을 추구해 왔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 영어를 사용하는 글로벌 캠퍼스를 구축한 점도 동문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영어로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그런 유학을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며 또 만약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전공을 선택하고 자신과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으로 약진을 이룬 유니스트는 이제 울산의 유니스트가 아닌 유니스트가 있는 울산으로 그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